절대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있죠. 지난 2002년에 솔트레이크에서 어마어마한 행운의 사나이가 탄생을 했습니다. 혹시 기억하세요? 아우, 어떻게 잊겠습니까? 그 행운의 사나이를요. 동계올림픽 역사상 최고의 행운아로 꼽히는 호주의 브래드머리 선수. 2002년 솔트레이크 동계올림픽 이후 자국에서 영웅 대접을 받게 됐는데 그에게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어떤 상황이었나요? 아, 네, 그게 바로 2002년 솔트레이크 동계올림픽이었는데요. 네. 아, 바로 남자 1000m 준준결승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 거기에서 이제 꼴등을 달리고 있었는데 앞 선수의 반칙으로 인해서 한 명이 넘어지면서 운 좋게 또 2위로 준결승에 네. 진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준결승 상대는 바로 우리나라의 김동성 선수와 중국의 리자준 선수였거든요. 하지만 이 준결승 경기에서도 이 브래드버리 선수는 제일 마지막으로 달리고 있었는데 또 앞 선수가 넘어지면서 또 김동성 선수도 같이 걸려서 넘어지고 말았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운 좋게 2위로 결승까지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네. 가장 놀라운 건 바로 이 결승 경기인데요. 네, 이 결승전에서도 바로 압도적인 꼴찌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 2, 3위 선수가 앞쪽에서 와르르 다 무너져버린 거죠. 다 넘어지면서 이제 꼴찌로 달리고 있던 브래드버리 선수가 1위로 골인을 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었죠. 그러니까 본인도 예상치 못했을 거예요. 네. 정말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렇습니다. 예, 이 브래드버리는 이 월등한 기량으로 노력한 선수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자신이 이 목표 골절을 극복하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하늘에서 주신 선물이라고 말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박수를 받았던 또 그런 기억이 또 납니다. 네.